1000년 전 해상왕국인 고려의 국제무역 주무대는 바다와 섬을 가진 전남 서해안이었습니다. 전라도가 제2의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SOC 확충과 지자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장영기 기자입니다. 전북에는 여의도 면적의 150배가 넘는 새만금 간척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밸리에,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이 있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는 14억 인구의 중국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환황의 경제권 전략으로 서해안 산업 물류 벨트를 꼽았습니다. 핵심은 군산에서 끊긴 남부 서해안 철도를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남북 철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서해안 거점과 중국의 남부 저장성 등 산업과 물류가 활발하게 오가는 서해안 시대의 필수 조건입니다. 당연히 목포권, 그다음에 광주권, 이 새만금권이 상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 보완 관계를 갖는. 선안권의 주요 관문 무안국제공항의 거점공항도 1단계 우선 전략 과제입니다. 환황해권에 지금 새만금공항이 있고 무안이 있고 무안공항이 있는데 지금 2022년에 개항되는 흑산공항이 있습니다. 협업체계를 하게 되면 더더욱 그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2서해안 시대의 관건은 전남북을 가르는 소지역주의 극복입니다. 공항 문제를 두고 새만금과 무안을 가르고 스마트팜 등 정부 공모사업에서 전남북의 분열 양상이 그것입니다. 행정구역을 넘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권역별 대안 모색에 전라도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